모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원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 소방관님도 뭔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? 이렇게 도전하신 이유가? 사실 저희 이모가 전신 화상을 입으셔서가지고 제가 어릴 때 이제 이모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알아본 게 몸장 소방관 달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언젠가 나도 몸장 소방관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. 네, 세상에. 제가 맡은 분야인 화재 진압을 열심히 해서 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사실 소방관이라고 하면 너무나 위험하고 좀 힘든 직업이잖아요. 그렇지. 그래도 소방관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? 셨던 거예요? 네, 그렇죠. 저는 혹시 그 9.11 테러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? 네. 거기에 이제 네. 네. 시민들이 내려오고 있고 소방관 분들이 올라가 있는 그 사진을 되게 감명 있게 받았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직업이 아닐까 해서 이제 되게 그 길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사실 네.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게 소방관이라는 업무잖아요. 일이고 직업이고. 여러분 진짜 이 직업에 본인이 하시는 일에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다 정말 정말 든든합니다. 네. 그런 구조 현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. 아, 네, 맞죠. 네. 그 다른 소방관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텐데 모든 출동이 사실 기억에 남아요. 근데 저는 처음에 출근해서 첫 출동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나요. 왜냐하면 이제 아프신 분들을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. 그렇게 많이 아픈 사람들을. 근데 처음에 출동을 나갔는데 그 신고하신 분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. 소리를 막 지르는데 저도 같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완쾌하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너무 좀 뿌듯했어요. 첫 출동이니까. 역시 뭐 그런 여러 가지 네.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. 네, 저도 처음 화재 현장에서 그 인명을 구조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왜냐하면 그 현장 들어가면은 그 연기 때문에 그치.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그 연기 때문에 그치.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거의. 이제 더듬으면서 이렇게 딱 잡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의식 없이 쓰러져 있고 저도 되게 당황한 거죠. 저도 막 여기 막 하면서 여기 막 하면서 이 사람 빨리 이렇게 한 거예요. 당황하고 너무 얼른 살려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네. 근데 다행히 저희는 2인 1조로 움직이거든요. 항상 뒤에 이제 선배가 와서 그러셔야 될 것 같아. 끄집어 이제 아주머니를 끌어내고 네. 문 밖으로 탈출시키고 다행히 회복을 하셨어요.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울을 딱 보는데 코피가 이렇게 주르르 흐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내가 되게 무리를 했고 한재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뭐 더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정신력도 많이 길러야겠다 네.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진짜 힘든 일이군요. 현장이었습니다. 영...